외모와 연기, 네. 기타 등등 제가 우성이 형과 비교하려고 마음 먹는 건 스스로 괴로워지겠다라는 뜻과 비슷한 거예요. 그리고 나이와 경험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. 배웠으면 배웠죠. 괜히 저는 제가 괴로워하는 짓은 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괴롭지 않았다. 네. 정우성 씨는 어떤가요? 조인성 씨 생각은 이런데.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 못 하셨죠? 네. 예.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가 외모로 인정받고 그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 배우로서의 즐거움이긴 한데, 그렇죠. 현장에서는 캐릭터로 대하고, 온전히 캐릭터로 인성이에게 다가가기를 희망을 했고,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. 저도 인성이를 캐릭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, 인성이의 외모나 나의 외모나 현장에서 뭐 카메라에 누가 더 멋지게 나올까 이런 고민은 단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. 인성이가 오히려 인성이와 현장에서 이렇게 호흡을 할때 인성이가 아, 멋진 조인성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저는 더 뿌듯하셨을 즐거웠고,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아, 내가 지금 약간이라도 더 이렇게 현장에서 힘이 있을 때 인성이와 어떤 이런 동료로서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훈훈할 수 있을까요, 정말? 이네 분이야말로 영화계 더 킹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,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